3명, 6명. 한 15명 정도 보고 있는데, 생방송 알람 떠가지고 온 건지, 아니면은 재미TV 영상 보고 있다가 생방송 중이라고 해서 들어온 건지, 요것 좀 채팅 한 번만 좀 쳐줄래? 실시간이 떠 있어서 보다가 알게 됐어. 알람 뜬 사람 있나 혹시? 아유 준서야 900 고맙다. 알람 안 떴지 맞지? 알람 뜬 사람 없지? 평소에 내가 이제 생방송을 키면 그래도 한 지금 이 시간이면 한 500명 600명 정도는 왔다가 가는데, 알람 떠서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지 지금. 얘들아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재민TV 검색을 해도 재민TV 옛날 영상만 나오고 재민TV 그 유튜브 채널 그 표시는 안 뜨지 맞지? 아예 안 뜨지. 모르겠다 지금 이게. 지금 상황을 대충 요약을 해보면은,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형 소속사 롤큐랑 이제 계속 연락을 하면서 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일단 해킹을 당했고, 그래서 유튜브 본사에서 해킹범이 갑자기 재미TV 채널 영상에 뭐 나쁜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, 갑자기 생방송을 켜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방송을 할 수도 있고, 유튜브 후원 계좌 변경이라던가 이런 걸할 수도 있으니까, 아예 지금 유튜브 자체에서 재민TV라는 채널의 노출을 다 막았어 지금. 그래서 지금 영상을 업로드를 해도 알람이 아예 안 가고 노출도 안 돼. 예를 들어서 뭐 배틀그라운드를 검색했을 때도 내 영상이 노출이 안 돼. 내가 생방송을 켰는데도 지금 약간 한 50명 정도가 보고 있는데, 지금 이분들은 그냥 재민TV 영상 보다가 뭐 재민TV 채널 들어왔는데, 왜 항상 형이 이 시간에 방송하니까 오늘 방송 안 하나 하고 딱 들어왔는데 실시간 방송 켜있으니까 들어온 거잖아. 알람 떠서 지금 들어온 사람 없지. 지금 오시는 분들은 그냥 내 영상을 보다가, 아니면 혹은 뭐 재미TV 생방 안 하나? 원래 이 시간에 방송하는데? 요런 거 확인하러 오다가 그냥 켜있길래 본 거야 지금. 고등학생들이라고? 터키 고등학생들. 내가 지금 안 그래도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런 거 해킹해가지고 채널 이름 바꿔가지고 그쪽 나라에 뭐 채널 팔면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한 3만 원? 뭐 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. 무섭다 지금도. 내가 진짜 지금 얘네들이 지금도 그 터키 그쪽 나라에서 지금 내 계정 뭐 사고파니 그런 거할것 같기도 하고, 지금도 좀 무섭다 진짜. 일단은 지금 롤큐 소속사에서는 최대한 지금 이거를 유튜브 관계자들이랑 연락을 하면서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물어보니까, 이게 또 진짜 막 여러 가지 막 악재가 겹쳤어. 예를 들어서 봐봐. 그래도 유튜브 살리겠다고 오늘 만약에 영상을 업로드를 해. 근데 유튜브 본사에서는 재민TV라는 채널 자체를 노출을 막았어. 그럼 어떻게 되겠어? 조회수가 뭐 아예 안 떠. 조회수가 100 넘으면 다행이야. 자,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 어떻게 생각하겠어? 어? 이 새끼 조회수 존나 낮네. 이 알고리즘에서 탈락. 또 이렇게 되는 기라. 지금 내가 생방송 키는 것도 나 웬만하면 안 킬라 그랬어. 관계자들도 괜히 켰다가 뭐 동시 시청자 수 낮고 이런 거좀 별로면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또 사라질 수도 있다. 안 킬라 그랬는데 막 구독자들한테 미안하고,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주신 분들이 있잖아. 그래도 이렇게 재미TV 방송 안 하나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재미TV 방송 켰네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. 네, 미호 형님 맞아요. 지금 터키 지금 그쪽인 것 같아요.
아무튼 간에 뭐 잘 되겠지. 요즘 세상에 이런 게 말이 되냐? 맞잖아. 잘 되겠지. 일단은 지금 현 상황 요 정도로만 알고 있고, 요 정도로만 알고 있고,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어. 이렇게 지금 시간 되면은 항상 이제 메일 보내는 친구들도 있어. 형 방송 안 켜 이러면서.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.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. 알지 마. 일단 후원하지 마. 후원하지 마.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. 제시카 이님 슈퍼채팅 천원 감사합니다. 혼하지 마. 혼하지 이럴 때일수록 문자 잘 해결될 거야. 그래 그래. 제시카. 아니야 지금 일단 지금 후원하지 말고 고맙다. 일단 영상도 했는데. 일단 지금 영상도 당분간 업로드가 안 될 거야. 이거 해결되는 선에서 해결이 뭐 해결 모르겠다 진짜. 자 일단은 자. 힘내고 오늘은 일단 재미TV 유튜브 채널 이렇게 막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오늘 스트림은 요정도로 하고 그냥 이게 찾아와 주시는 분들 이렇게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만 좀 말씀드리고 요것만 다 하고 뭐 지금 롤큐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뭐 편집자도 그렇고 매니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재미TV 관계자 재미TV 전용 담당 매니저 뭐 지금 난리야 지금 난리야 뭐 지금 아까 한 대충 한 2시간 동안 전화하고 카톡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했어 지금 막 진짜 최대한 우리 모든 관계자들이 다 힘을 쏟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나마 내가 다행인 게 그나마 내가 이제 재미TV가 이제 롤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유튜브 코리아 본사 측이랑 이제 긴밀하게 이제 긴급하게 이제 연락하고 최대한 빠르게 조치 중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야 걱정 마라. 야 요즘 시대에 갑자기 막 유튜브 채널 삭제되고 막 계좌번호 막 바뀌어가지고 막 돈 다 뺏기고 그럴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? 나 진짜 울 것 같은데 진짜. 아닐 거야 맞지? 자 아무튼 간에 자 잘 될 거야. 자 지금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유튜브 코리아 본사에서 긴급하게 해결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내일은 유튜브를 한번 믿어보자. 그리고 내가 내일 뭐 그래도 내가 짧게는 내일 방송 켜게 짧게는 방송 켜고 현재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짧게 방송 켜고 커뮤니티 공지도 다 남길 테니까 아무 일 없도록 우리 한번 다들 신경 써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. 아무튼 다들 걱정해주셔서 고맙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한다. 그 우리 친구들 자 하루 잘 마무리하고 알겠지? 형도 지금 아마 계속 이것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바쁠 것 같다. 자 다들 화이팅! 오늘 여기까지.